가슴에 상상 그 이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스트 미니 앨범 포커스 라이브 프리미어의 진행을 맡은 밴드 소란의 보컬 고현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선 예. 아가새 소리 질러! 지난번에 제가 그 갓세븐 쇼케이스 함께하면서 저도 한 명의 아가새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예. 같은 아가새 입장에서 처음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 되게 반갑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지금 첫 무대를 옆에서 저도 같이 보고 아, 이거 내가 서도 되는 무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죠? 너무 섹시하고 아, 정말로 JJ 프로젝트 그리고 갓세븐에 이어서 저스트까지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라이브 프리미어로 제가 영광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같은 멤버들로 구성된 유닛과 본 팀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아예 다른 아티스트를 만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다른 가수들을 잘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도 웬만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스트 너무 섹시하다, 그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네, 그죠? 어쨌든 음악 색깔부터 분위기까지 정말 확 다른 매력을 보여준 저스트인데요. 이렇게 무대를 보고 나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체 어떤 앨범인지 또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고퀄리티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곳 라이브 프리미어에서 저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뭐 이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할 것 없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그리고 지금 아가새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아가새들이 브이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지난번에 갓세븐 때였나 그 하트가 조금 몇 개 돌파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인가 봤더니 2억 개더라고요. 오늘도 브이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하트 꼭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아마 지금쯤 준비가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대본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뜻한 봄바람도 섹시한 바람으로 바꿀 두 분입니다. 압도적 춤선을 가진 메인 보컬 JB와 독보적 음색을 가진 메인 댄서 유겸이 크로스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홀릴 감각적인 섹시 듀오 저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아, 빨리 나 빨리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 너무 창피해요. 한 분씩 직접 다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JYP의 막내 저스트의 재범입니다. JB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스트의 리더가 된 유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스트의 무대로 저스트로 오늘 무대를 하는 건 처음일 텐데 지금 새로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지금 굉장히 긴장돼 베테랑 같지 않죠? 긴장돼 보이죠? 새로 데뷔한 느낌 지금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너무 어색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잠시만요. 저 청심환 하나만 해요. 네. 재범이 형 이제 세 번째 데뷔를 네. 네. 예. 맞네. 재범 씨는 세 번째 데뷔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 현장에 정말 많은 아가새 분들이 와주신 건 물론 이것도 브이라이브로도 정말 많은 아가새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전 세계 아가새들에게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올라. 네, 원래는 정말 수많은 국어를 할 수 있는데 신인이라 보니까 긴장돼서. 네, 약간 긴장해서. 신인이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다계국어. 그러니까. 다국적 그룹이거든요, 네. 저희. 나중에 이제 데뷔한 지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데서 긴장하지 않고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스트로 보여줄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저스트 미니 앨범 포커스의 라이브 프리미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이 모든 내용들 다 진행 다 외우다시피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포커스 온 저스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힙합 감성이 없어. 같이 해 줘. 같이. 여러분도 같이. 같이. 네. 네. 제가 포커스 온 하면 저스트를 손도 이렇게 다 같이. 네, 저스트 이렇게. 좋아. 자, 여러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Focus on Justin! 자,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제 그토록 기다리던 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앉아도 되는 건가요? 네, 앉아주세요. 네. 너무 더워. 마치 지하철역에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자켓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게. 둘이 진짜 네, 여러분 지금 제 대본 4쪽인데 6쪽, 8쪽에 벗는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구나. 덥다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난리네요. 네. 당황스럽다. 자, 지금부터 앨범 토크 포커스 오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스트 앨범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스트의 첫 앨범이죠. 포커스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저스트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앨범입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저희 리더가 얘기하실 거예요. 저와 재범이 형이 같이 작업했고 어떤 앨범이다 뭐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 얘네들이 이런 음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라 뭐 설명하기보다는 아 얘네 이런 음악 하고 싶었구나. 네, 뭔가 되게 이런 감각적이고 뭔가 그런 느낌 있는 그런 거 하는구나. 네. 그랬어요? 네, 저희 멤버는 안 그랬나 봐요. 리더 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저스트의 유닛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둘이 어떤 음악을 할까 많이 궁금해하셨었거든요. 네. 아까 뭐 이제 그냥 얘네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고 알려주시긴 했는데 저스트의 음악을 한번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정말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원래 리더가 얘기하는 거라고 되어서요. 미루는 거 아니고 정말 에이, 너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네, 리더가 얘기하는 거라고 들어서 뭔가 우리 갓세븐은 좀 순수하고 밝고 에너지틱한 뭔가 그런 느낌을 담아냈다면 저스트는 조금 더 성숙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네, 그런 퍼포먼스가 긴장감 속에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였군요. 네. 팬들이 저희에게 약간 뭔가
놓지 않았던 약간 섹시함, 기대감이 아~ 있었던 그 섹시함과 섹시 카리스마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한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곡 한국 무대를 봤지만 그 말씀하시는 뭔가 그 묘하게 긴장되는 그 카리스마가 뭔지 느껴졌죠?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참 첫 곡 시작하면서부터 틀려가지고 긴장을 했는지 누가 틀렸어요? 아, 제가 원래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오. 반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모르고 다 앉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네네네 지금 약간 네. 신인이니까 우리 긴장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앨범일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니까요. 한 곡씩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서 바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의 첫 번째 곡 들려주세요. 네, 이게 저희 타이틀곡 Focus on Me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월드 투어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유닛을 재범형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는 유닛 같이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좋은 기회로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포커스를 해서 저기 근데 팀 설명이 아니라 곡 설명이 아니 그것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저희 갑자기 그 얘기 하길래 저희 둘의 조합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아, 예. 네. 그래서 곡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곡인데 조금 더 다크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음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고 좀 많은 다른 분들도 좋다고 해주셔서 네 타이틀곡으로 하게 됐습니다. 포커스. 그렇군요. 아니 저희 곡 설명을 해달라고. 제비 안 돼. 지금 계속 네. 리더로서의 아, 네, 이 감정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 이 형 네. 여기 다 써있는 거 똑같이 읽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 나 뭐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서 나 안 봤어. 안 봤어. 나 안 봐서 아, 네, 네. 네. 아 지금 유겸 씨 너무 리더 같지 않았어요. 리더는 이렇게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유겸 씨. 리더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 형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리더로서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아 제이비가 아직 대본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아직 조금 미숙한 면이 있어서 조금 네. 좋아요.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완전 리더다. 와. 저 그러면 이 곡이 아무래도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두 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노래 같은데 이 곡의 킬링 파트가 있다면 이 곡의 가장 포커스를 맞춰달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훅에서 Focus on me, keep your eyes on me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저하고 그다음 재범이 형 하는데 그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이비 씨는 어때요? 아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아니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저는 저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부분. 그리고 아 그 무슨 생각 그렇게 골똘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면서. 아니 똑같은 부분인데 네. 그 저희가 그 Focus on Me가 가사가 조금 수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가사가 있었는데. 네. 방금 다른 가사를 부른 것 같은데. 아니야. Now focus on me. 그다음에, keep your eyes on me. Only you and me 아니었어? Only you and me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그러니까 Keep your eyes on me도 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오 좋아. 지금 리더 같았어. 좋아. 와. 와. 까딱하면 팀의 막내 될 뻔했군요 지금. 죄송한데 건방지게 조금 다리 좀 꼴게요. 아 좋아. 리더는 다리 꼴 수 있어. 좋아 좋아.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처음 봐요. 멋있어 멋있어 네.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당황스러웠어 약간. 와. 어쨌거나 이 곡의 킬링 파트는 두 분이 같은 마지막 훅에 나오는 그 부분 네네네. 늘 꼽아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곡 좀 들어볼까요? 네. 아 네. 이 곡은 제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된 Drunk on You라는 곡이고요. 기타 기반의 R&B 팝 곡으로 얼반 느낌의 편곡과 약간 센슈얼한 보컬이 잘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네, 심플하지만 뭔가 이렇게 캐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듣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힘주고 듣는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느낌? 네. 좋아요. 그 앨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곡 잠깐 들었지만 느낌도 그렇고
화면에 두 분의 눈빛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취한 듯한 느낌. 네. 약간 몽롱한 섹시한 그런 느낌. 그 어제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약간... 이거 어떻게 좀 만들게 됐는지. 아, 예. 네. 네. 이 곡은요. 약간 뭔가 잘 만들었어요. 아. 네. 네. 아, 그랬구나. 그냥 약간 죄송합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열심히 그냥 만들고요. 뭔가 영감을 받은 게 있다면 약간 이렇게 혼자 작업하다가 제가 이제 뭔가 잘 안 풀려서 약간 저는 성인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긴 한데 약간 뭔가를 마셨어요. 네. 뭔가를 마셨는데 약간 네. 아 약간 뭔가 취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네. 이런 주제로 쓰면 좋지 않을까 뭔가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주제로 써야겠다 했는데 이제 취한다는 게 뭔가를 마셔서 취하는 그게 아니라 향기, 너의 향기에 취한다 이런 그러니까 너의 향기에 취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바꿔서 쓰면 더 재밌겠다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작곡을 했는데 네, 아, 잘 안 풀려서 안 풀려서 조금 이렇게 술을 좀 마시다 네, 보니까 네. 아 뭔가 상대방의 향기에 취한다라는 주제가 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네, 이야기군요. 약간, 네 그런 거죠. 작업실에서 뭔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딱 캔으로 딱 괜찮다. 네. 아 캔으로? 네, 캔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트랙도 만나볼게요. 네, 이 곡은 이번에도 제가 같이 작업한 터치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 그 로얄다이브 형들하고 같이 만들게 됐고 몽환적인 플럭 사운드와 무게감 있는 리듬 매력적인 얼반 R&B 계열의 팝곡인데요. 약간 예예 예. 준비했어요. 외웠죠. 네.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작업할 때 약간 너에게 닿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세상 으로 바라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가새 분들이 제가 보니까 JBC의 감성이 담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런 곡을 이렇게 찾아 듣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작업한 곡들 중에 이거는 내가 썼지만 이 가사는 진짜 괜찮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방금 그 터치라는 곡에서 네. 아무도 너를 욕심내지 못하게 나로 널 숨겨놔라가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키면 약간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보이지 않게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려서 난 너를 이렇게 가린다는 뜻이에요. 약간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널 보지도 못하고 욕심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나로 널 더 숨겨놓는다 이런 의미.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좋다. 그 말로 들어도 나쁘지 않아. 되게 좋은 가사였어 말로 들어도. 근데 이거 동작을 보니까 완전 너무 좋다. 너무 잘 쓴 가사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근데 완전 막 사랑에 관한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거 쓰면서 이미지 속으로 그렸던 거는 이제 만화 같은 거, 애니 같은 거 보면 네. 어떠한 뭔가 물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갑자기 딱 터치하는 순간 자기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나래가 쫙 펼쳐져요. 그게 그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처럼 딱 만지면 그러면서 이제 3초만 더 하면 알 수 있어. 그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쓴 곡이고 네,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삶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네. 리더다운 첨언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리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트랙도 만나볼게요. 네, 빨리 곡 설명할게요. 이건 이 곡도 제가 작업한 센시스라는 곡인데요. 센시스. 네, 제가 그때 한번 같이 작업하면서 저랑 친한 그 딥샤워라는 형이랑 같이 이번에 새로운 걸 조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는데 딥하우스 장르고 한 사람 약간 그리고 또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통해서 약간 터치같이 약간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을 조금 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던 곡이 아닌가. 네.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좀 시도들을 많이 했다 네, 보니까 많이 했는데 나에게조차 낯선 느낌. 네. 어색한 느낌. 네. 그만큼 본인이 막 새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들어보면 되게 세련됐죠. 또 이 보컬의 분위기들이 기존과 좀 다르기도 하고 이 곡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녹음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녹음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제가 리더가 시키면 제가 먼저 해야죠. 저는 녹음할 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녹음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터치라는 곡을 굉장히 이 곡은 좀 아니다. 그리고 센시스와 러브톡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이유가 그 곡들 그 센시스랑 러브톡은 약간 녹음 받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일찍 끝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코러스가 별로 없고 메인 메인 트랙만 있어가지고 녹음이 일찍 끝나서 약간 뭔가 사랑 안 할래야 사랑 할 수밖에 없는 곡 약간 이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 있고 코러스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코러스가 요즘에 음악들이 엄청 많이 써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코러스를 직접 녹음을 하시나 봐요. 네, 다 그쵸? 거의 직접 녹음하는데 뭐 다른 분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하게 되면 뭐 한 소절만 코러스 있는 부분 뭐 When I touch you, I feel so I love you. 그러면 요만큼을 먼저 한 최소 대여섯 개 합니다. 그렇죠. 가성도 맞아요. 쌓고 가성 쌓고 한 옥타브 아래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음을 또 하죠. 또 대여섯 개. 또 다른 음을 또 대여섯 개 가지고 많게는 같은 걸 100번 넘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근데 이렇게 진중하게 들을 얘기가 아닌데 약간 나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한 건데 너무 근데 터치도 그래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와닿아서 그래. 그게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약간 지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이 노래 메인 보컬로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이 같군요. 그렇죠. 유겸 씨는 어떠셨어요? 녹음하면서 좀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왜요? 막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 좀 막 되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그런 파트들이 심지어 브릿지 부분이 나레이션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오글거리니까 원래는 서로 하면서 이제 좀 가사 중에 I can't believe my heart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잘하는데? I can't believe my heart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제가 녹음할 때 약간 야 조금 더 I can't believe my heart 막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약간 근데 그거 부탁하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진짜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거? 어차피 녹음 힘들게 한 거고 어디다 쓸 거예요? I'll never let you go. I can't believe it. 어떡해! 네. 왜 썼지? 네. 좋네. 너무 좋은데요? 자, 리더 솔선수범 약간 아니에요? I'll never let you go. 다음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작업했어요. 그 프란츠 형이라는 형과 퓨처 이름이 프란츠 형. 프란츠라는 형과 이제 퓨처 게러지 딥하우스 장르로 좀 세련된 음악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서로에게만 집중하자. 그리고 오늘만큼은 너 자신을 버리고 내일 생각 안 하고 우리 둘이 놀자. 왜 그렇게 네 그런 곡이에요. 그렇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길래 그러니까요. 왜 그런 약간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약간. 모르겠는데 저도 좀 좋았어요.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네. 이게 방금 딱 짧게 들어도 리듬 자체가 이렇게 뭔가 춤이 나오기도 하고 리듬에 몸을 맡겨야 될 것 같은 음악인데 곡 작업할 때 좀 이렇게 습관이나 징크스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저 작업실에 카펫이 있거든요. 밑에 카펫이 있는데
카펫 수평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엇나가 있는 느낌 딱 들면 약간 못하는구나. 아 신경 쓰여서 네. 수평을 꼭 맞춥니다. 네. 수평 꼭 맞춰야 되고 네. 뭔가 정리가 딱 깔끔하게 돼 있어야지. 작업할 때만큼 그게 되게 또 거슬리는 네. 신경 쓰이는구나. 네. 그리고 또 분위기 조명이나 뭐 아니면 향초를 킨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유겸 씨는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그런 게 막 딱히 없어요. 그냥 워낙 인생을 재밌게 사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소한 거에 행복을 잘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는 형과 음악 듣고 노래 부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네. 재밌어하고 그래서 네 저는 괜찮아요. 진짜 본의 아니게 그냥 괜히 느낌이 JBC가 약간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약간 아 자꾸 그러니까 얘기 듣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 말했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왜 나를 이렇게 만드나. 네. 아니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 여기서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작업실에 있는 냉장고에는 네. 음료수 다 정리해놔요. 아, 집에는 그런 거 신경이 안 쓰이는데 작업실에서는 괜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되게 공감하면서 사실은 들었습니다. 유겸 씨가 프리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자유로운 스타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트랙 또 만나볼까요? 네, 이거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데 제가 작업했고요. 좀 미니멀한 구성으로 이제 훅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근데 비트는 굉장히 드럼도 세고 베이스도 되게 웅장한 느낌이고 근데 그에 반해 가사와 이제 멜로디 자체는 좀 감미로운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좋아요. 아까 오프닝 무대에서 이 노래 예, 다 보셨던 만나보셨던 곡인데 저는 아까 무대를 보면서 마치 아 이것도 제가 이 글이 너무 좋아서 대본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무대를 보면서 마치 진한 커피를 눈과 귀로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섹시한 커피 맛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그 네, 섹시한 네. 커피 맛이 뭐지? 제가 방금 마신 게 그거예요. 눈과 귀로요. 네. 네, 여러분도 진한 커피가 필요하시면 롱블랙을 이렇게 싹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겸 씨 아이스 초코 좋아한다고 유명하던데. 네. 네, 아이스 초코 좋아하고 초코우유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때 아메리카노에 그런 빠졌을 때가 있어요. 커피에 네. 커피에 그때의 기억으로. 네, 그때 내가 빠졌던 기억으로 썼어요. 지금 다시 아이스 초코로 돌아왔군요. 사실 그래요. 잠깐 빠졌던.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댄스 유겸 씨가 이 롱블랙의 안무도 직접 짜셨다고 들었어요. 와. 네, 이거 형웅 형이랑 단둘이서. 네. 자, 여러분 시작 보여줘. 네, 뭐, 포인트 안무. 네. 너무 멋있더라고.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훅 안무를 그럼 보여드릴게요. 훅 안무를 훅 하고 보여줘. 훅.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동작이. 저 진짜 대본에도 없고 진짜 무리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제가 여기서 봤잖아요. 뒷모습이 죽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뒷모습은 영영 볼 수가 없잖아. 너무 멋있어 뒷모습이. 같은 부분 방금 같은 부분 뒷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최초 공개합니다. 갑니다. 너무 멋있어. 지금 재범 씨가 하고 싶다고. 이제 좋아요. 와. 좋아요. JB의 Let's go, Let's go. JB의 옆 모습입니다. 자, 갑니다.
왜? 아 잠깐 박자를 놓쳤어. 박자를 놓쳤어. 한 번만 다시.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아 우와 제이미 머리가 다시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신기하네요. 다행이다. 네. 아 좋습니다. 롱블랙에 유겸 씨가 직접 만들고 지금 막 좋은 무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앨범의 퍼포먼스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Focus on Me가 일단 이것도 저랑 형이 형이랑 수많은 이제 좀 다른 안무가 분들이랑 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박진영 PD님이 진영이 형이 이제 훅 안무에 집착을 엄청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 훅 안무를 진짜 15번 정도를 바꿨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를 꼭 넣어달라고 이렇게 딱 네, 이거 눈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딱 나가야 된다고 이러는 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나 Focus on me 이게 약간 이 손가락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약간 이 계열이 네가 사는 그 집 약간 이 계열이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탈락됐습니다. 네. 내가 이거는 안 지시더라고요. 저희가 형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1, 2절 이제 메인 훅은 다 짜고 컨펌을 받고 근데 마지막 훅은 또 컨펌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형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지하로. 네. 그래서 형 앞에서 이제 형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아 그거 말고 아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아 네 그래서 또 추고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 네 이래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이 안무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간 네.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영이 형은 뭔가를 안 하시길 바랬어요. 안 하는 게 약간 멋있고 거기서 막 더 파워풀하게 일부러 하려고 하면은 더 약간 더 그러려고 섹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저희는 약간 그래도 되나? 약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 막상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확실히 진영이 형은 진영이 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마워요. 약간 안무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편해요. 네. 아 그런 점에 감사함까지 느끼시고 계신데 그 외에도 또 많은 조언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언 해주셨어요? 네, 뮤직비디오에 잠깐 나오는 제스처인데 그거 놓치지 않고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약간 어떤 건데? 네. 원래 뮤직비디오 이제 1차 시사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2차나 3차를 이제 받아서 보는데 제가 그때 롱블랙을 이제 형웅 형이랑 지하에서 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욱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형아 가자 이랬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뮤비 1차 보러 간다고 하셔서 저도 갈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따라 들어갔구나. 네, 그냥 근데 보는데 다 계셨어요. 뭐 진영이 형도 계시고 이제 직원분들 이본부 계시고 ANL 팀도 계시고 이러는데 멋있대요. 멋있다고. 근데 짱이래요. 진짜 짱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형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일어나시는데 근데 진짜 하나 딱 아쉬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뮤비에서 이렇게 치고 지금 이 순간 너와 나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구부리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형이 너가 이것만 폈으면 완벽했다고. 그래서 형 근데 저는 구부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거 아쉽다 이러고 근데 멋있어 이러고 가셨어요. 처음에 Focus on Me 작업해가지고서 이제 들려드렸을 때 네. 갑자기 그 회사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 직원 관계자분들이 약간 어우 대단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 하고 있다 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영이 형이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다고. 네, 노래 딱 듣고 이 누가 썼다고? 이게 진짜 저희가 애들이 쓴 게 맞다고 맞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면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없는 데서 칭찬하셨구나. 네. 네.
너무 뿌듯했어요. 멋있습니다. 앨범과 노래, 뭐 퍼포먼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이번에 또 비주얼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오늘 이 무대도 진짜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요. 두 분이 여기 각각 이렇게 서 있을 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멋있어가지고. 이번 저스트의 비주얼 컨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번 비주얼 컨셉은 약간 고급스럽고 약간 네, 세련되고 감각적인 네. 네, 그런 좀 것들을 나른하고 좀 많이 표현하려고 뭔가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네 좋아요 예스 예스 그럼 좀 새롭게 시도해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거요 오늘 못했는데 이어커프를 뭔가 새로운 아이템 뭔가 네. 있으면 좋지 않을까 비주얼적으로 약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매번 액세서리가 뭔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어커플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인 그냥 포커스 온미라는 그 음악 자체를 약간 저희 갓세븐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음악들을 좀 음악들을 쫙 봤을 때 이렇게 미니멀하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지 않나? 그게 또 시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미니멀함 자체가 조금 새로운 느낌인 네.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신경을 진짜 많이 썼던데 뮤직비디오 어떤 컨셉이에요? 되게 어쨌든 포커스 온미가 미니멀한 R&B 사운드가 들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의 춤선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조금 감독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공감각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리더. 리더는 네. 역시 달라. 어휘 자체가 리더 네. 어휘였어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군요. 뮤직비디오 이 스타일링에도 직접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참여라기보다는 생각해놨던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참견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형이 좀 많이 피곤하시지 않았을까. 약간 아무래도 약간 음악을 두 분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성도 형이 많이 네. 도와주셨어요. 저희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커스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음악 스펙트럼이 두 분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쯤 이야기하고 나면 여기 있는 곡들 중에 또 듣고 싶어지시죠? 자 그러면 다음 곡도 준비해 주신 무대가 이제 어떤 곡이죠? 네 다음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이렇게 톡 건드리면 팍 퍼지는 터치입니다. 자 두 분에게 무대를 맡기고 저는 잠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스트의 터치 무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손을 내뻗고서 탈 때까지 네, 저스트의 터치 무대에 이어서 메이킹 영상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스트의 포커스 라이브 프리미어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순서부터는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아주 좋은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대로 저스트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 팀에서 팀원을 맡고 있는 JB 씨.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이 풀린 모습입니다. 네, 청심환 먹고 와가지고. 아, 그렇군. 그 사이에 네. 드셨구나. 리더 유겸 씨. 예. 무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계시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프리스타일. 네, 아까는 앨범의 포커스를 맞춰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스트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한 번만 또 도와주세요. 제가 비하인드 포커스 온 하면 저스트 같이 해주세요. 두 분도 자 갑니다. 비하인드 포커스 온 저스트. 좋아요. 두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잡지 표지처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키워드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키워드를 하나씩 이 자리에서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핫 데뷔입니다. 오! 핫 데뷔. 나이스. 근데 이 배경이랑 이 사운드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귀엽네요, 사운드. 괜찮은데 저는? 좋아요. 지금까지 이런, 아 이거 혹시 두 분 이거 톤 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 이런 유닛은 없었다, 네. 저스트의 모든 것. 지금까지 이런 유닛은 없었다, 저스트의 모든 것. 궁금한 게 참 많죠. 그건 그냥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좋아요. 가장 먼저 저스트의 유닛 결성 이유와 또 계기들이 좀 더 자세히 궁금해요. 이거를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곡 설명하라니까 얘가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그래도 자세히 좀 다시 알려주세요. 똑같이 얘기해드릴게요. 저희가 갓세븐으로 월드투어 할 때 원래 항상 유닛 했었잖아요. 근데 저랑 재범이 형이 유닛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랬는데 회사 관계자분들도 이제 회식 때 너네들이 퍼포먼스가 좀 강한 아이들이니까 같이 해도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시기가 이제 잘 맞아서 이렇게 앨범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때마침 두 분이서도 그런 이야기를 딱 했는데 관계자분들도 네, 거죠, 딱 비슷한 시기에 괜찮겠다 네, 얘기를 하셨군요. 약간 저희가 약간 주도해서 하는 식으로 약간 네.
좋네요. 근데 이 팀명이 공개되고 정말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저스트의 뜻과 팀명으로 정해지게 된 탄생 비화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되게 추측이 진짜 많았던 건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팀명만 공개되고 나서 저스트의 뜻이 J, 재범, U, 유겸, S, 섹시 두 배다. 아, 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건 줄 알았어요. 재범, 유겸, 섹시 두 배. 아니면 진짜요? 네. 재범, 유겸, 섹시 2인조. 네. 네. 아니면 재범, 유겸, 하트다. 뭐 이런 건데 진짜 뜻이 뭐예요? 참 탐정이네요, 여러분. 뭐 잘 맞는 탐정은 아니지만, 네. 저스트와 그냥 숫자 2. 2를 합쳐서 만든 거고요. 저희 둘이 만드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그냥 강조한 유닛명이고요. 뭔가 저희 이름을 따서 JB, 뭐 유겸 뭐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아니었어요. 유겸을 네. 하려면 여러분 Y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유닛명 후보 중에 JYP가 네, 있었죠. JYP가 있어요. 네. JB, 재범, 유겸, YG 프로젝트라고 해서 JYP가 실은 있었어요. 근데 장난... 심지어 팀명이 정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JYP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앨범을 약간 하자 이랬지 약간 우리 팀은 뭔가 이런 팀으로 이름은 이거야 돼 이게 그렇구나. 아니라 이제 약간 앨범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된 거지 이름까지는 네.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급한 대로 다 JYP라고 네. 불렀군요. JYP라고 부르고 네. 그냥 저희끼리 저스트가 나오기 전까지 후보에 막 JB, NYG도 있었고 네. 막 9497도 있었는데 94 재범이 형이 별로 안 좋아해서 생일이 빠른 생일이라 네. 네, 그죠? 아, 저 약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철 예민하구나 네, 네. 냉철 예민 그렇기 때문에 카페트랑 생일에 예민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카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 네. 수평이 중요해요 수평. 네, 수평이 중요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맡은 역할이 일단 JB가 팀원 유겸이 네. 리더 이거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장난이었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뭘 하다가 그냥 저희 둘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를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리더 너가 해. 너가 리더니까 너가 얘기해.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었는데 네. 말을 그날따라 잘하는 거예요. 리더를 시켜주자마자. 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도 잘하는데 너가 리더 진짜 해야겠다 하고선 진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오피셜하게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JJ 프로젝트의 리더는 사이코 매트릭 그 녀석이고요. 네. 박진영 형이고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갓토세븐의 리더는 빠꾸막이에요. 알겠죠? 저스트의 리더는 저예요. 네. 네. 저는 한국의 갓세븐의 리더 한국에서 활동할 때 그건 JB이고 네, 그렇죠 재범, 네, 제가 리더인데요 네. 점점 제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조만간 점이 돼서 사라질 겁니다 네. 재밌다 좋습니다 리더로서 평가해주는 거예요 재미가 있었는지 아니, 형의 없었는지 형의 말이 좀 재밌었어요 좋아 리더로서 피드백 좋아요 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둘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좋은 점과 혹시 뭐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없었어요 불편한 거 저는 되게 형이 좀 피곤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항상 사실 좀 업돼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함을 굳이 찾아서 빠지지 않아요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그냥 왜 나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뭐 싫은 거고 네 좋은 점은 약간 뭔가 밥 시킬 때 빨라져요 확실히 네, 확실히 두 명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안무 연습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는 오랜만에 왜냐면은 7명이 있으면 7명의 그걸 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2명만 있으니까 네. 그때 그 하루 연습하고 끝났어요. 네. 하루 연습하고 그냥 다 맞추고 그리고
아 물론 롱블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네. 아, 롱블랙도 그때 진도를 딱 이제 안무가 나와서 안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 2시간 만에 끝났나?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진도 네. 다 나간 건 진짜 1시간 반? 그래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보통 갓세븐 앨범이 새로 나왔을 때 안무 네. 연습을 시작하면 그건 얼마나 걸려요? 상당하죠. 네. 거의 뭐 4일?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구나. 저희가 그 포커스 온미랑 이런 거를 그 정도 연습을 안 한 건 아닌데 계속 네. 반복 연습을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안무를 다 외운 그러니까요. 그걸 말하는 네. 건데 안무 다 나가는데 한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만약 혹시 둘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서로 알게 새롭게 알게 된 점이 혹시 있을까요? 약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붙어 있고 더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네. 얼굴에 잔털이 많더라고요. 네. 새롭게 깨달은 점이었어요. 아, 정말 가까이서 보셨구나. 네.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구나. 재범이 형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범이 형이 요즘에 그래도 되게 좀 저는 완전 아이 입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즈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피자, 햄버거, 볶음밥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때 막 형이 근데 막 크림 우동도 먹는 거예요. 좀 크림 우동? 네 원래 크림 우동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식성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림 우동 먹으면 어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한식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한식파인데 아, 원래 한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느끼한 네. 걸 잘 안 먹었어요. 아~ 저는 그런 음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유겸 씨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제이비가 네. 약간 그쪽으로 갔구나. 네, 아, 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약간 리더 말을 따라야 되니까 네.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식성을 바꿨다는 저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았나. 너무 네. 맛있게 먹었어요. 리더로서 뿌듯하셨겠어요. 네. 크림 우동 맛 좀 보니까 어떠냐 이러면서. 어떠냐 이놈? 아니, 네. 약간 식성이 조금 이제 느끼한 게 조금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괜찮죠. 네. 이제 뭔가 월드 투어할 때 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힘이 됐군요. 네. 식성 변화가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또 만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How to be sexy' 올 봄 섹시를 규정하는 두 남자의 키워드입니다. 와우. 앨범은 물론 저스트를 표현하는 단어로 섹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섹시는 어떤 섹시인가? 꼭 섹시라고 말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약간 그냥 그 자체? 약간 표본. 아 표본. 그런 얘기할 때 저 보고 하지 마세요. 표본. 약간 뭔가 오지. 아 자꾸 저 보고 하지 마세요. 오지. 이렇게 오리지널. 형 오지. 네. 저는 YG. 와우 유기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막내니까 영 섹시로 할게요. 와. 영 섹시. 난리 났다. 오리지널 섹시, 영 섹시. 아 저는 굳이 섹시라는 단어를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 자체라서. 아아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요. 장난이 너무 심했대. 아 수율 조절을 좀 했어야 되는데 들떠가지고선. 리더가 생각이 빠집니다. 리더가 생각이 빠졌어요. 이 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아 내가 봐도 이거 내가 좀 섹시하다라고 혹시 느꼈던 순간 있어요. 저는 최근에 제 작업실에 화장실 그 변기를 제가 고무장갑 딱 끼고 팍 청소를 딱 하고 너무 힘들게 다 닦은 다음에 딱 못 신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땀이 탁 나면서 클린 섹시. 이 뭔가에 몰두한 깨끗해진 내 모습이 너무 섹시한 거예요. 네. 네. 이런 내가 발견한 최근 죄송합니다. 저도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다들 각자만의 섹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리더님 먼저. 저는 원래 검은 바지밖에 안 입는데 오랜만에 청바지를 입고 거울을 봤는데 나쁘지 않은 거. 와, 와, 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잠깐만, 잠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청바지 입었는데 핏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 합니다. 어. 아 합니다. 어, 오늘 당당해서 청바지 입었는데 핏이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생각 합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대답했어요. 제이비는 어땠어요? 최근에 그런 일 있었습니까? 저 제 스스로 약간 저는 약간 뭐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사실 약간 이제 매일 봐서 무뎌졌어요. 약간 그냥 맨날 그러니까 뭐 거울 보면 뭐 와 야 어떻게 이렇게 섹시한 애가 있지 이런 최애요. 예, 약간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섹시 자체인데 계속 보면 무뎌지지. 예, 무뎌져가지고 약간 아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요 와닿았어요. 유겸이 영향 덕분에 제가 느끼한 걸 조금 많이 이제 먹다 보니까 아니에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두 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없습니다. 이 대답은 다 그냥 여기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갓세븐 새 앨범 쇼케이스면 이런 거 제가 대본에 만약에 있어도 지워요. 갓세븐 같은 가요계 대선배가 할 일이 아니다. 근데 두 분이 신인이잖아요. 신인. 저도 갓세븐인데. 아, 두 분이 신인이에요. 현재로서 신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본에 별표를 좀 쳐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뻔하지만 또 이런 건 해야 재미거든요. 나의 섹시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먼저 리더 유겸 씨부터 보여주시도록. 아니 갓세븐에서 내 지웠어. 갓세븐 쇼케이스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잠깐만요. 네. 표정 표정이요. 아 그럼 청바지 씬으로 다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청바지 입고 뭘 해요? 그냥 그다음 표정을 딱 지어주는 거지. 거울에 이렇게 서 있고 아, 그냥 리더님 이렇게 뭐 보는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적극적으로요? 네. 진짜 원해요? 네. 원해요. 알겠어요. 너무 원해요. 그러면 제가 살짝만.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더웠으니까 조금 원래 저희는 노출하지 않는 섹시인데 살짝 네, 여기 낯이에요. 잠깐 앞내가 아 제이비 아 장난이에요. 아 제이비 네. 좋습니다. 이번엔 제이비가 자기가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걸 또 제어 아 뭐 네 어디가 어디가 아 전 약간 동선이 필요해요. 아 동선 필요하고 그냥 약간 이렇게 제 그 안방이 있고 네. 안방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나 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 거울이 있거든요. 나 네. 이렇게 가다가 알죠. 약간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딱 나이스. 알죠. 아 저 몰래 뭘 아냐고요. 그런 걸 어떻게 몰라. 아,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원래 이런 거 약간 창피해하면 더 약간 내 자신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그냥 거울이 옆에 있어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힐끔 보이는 모습 이거 봐라. 아니,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진짜 리스펙. 거울 안 닦아도 되겠다. 너무 빛이 나서. 진짜. 진짜 잘한다. 와우. 저 거울 엄청 닦아요. 물자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만 계속하고 싶지만 다음 단어를 다음 키워드를 또 만나보겠습니다. Focus on me. 두 남자를 위하게 한 두 남자의 focus, something new. 요즘에 가장 두 분이 포커스하고 있는 거를 좀 여쭤볼게요. 두 분이 요즘 가장 빠져 있는 거, 제일 집중하는 거? 저는 요즘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장르 자체가 비트가 굉장히 드럼 무조건 막 808 나와야 되고 무조건 세야 돼요. 드럼이 세고 그 베이스도 엄청 강하고 근데 느리면서 되게 그런 R&B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힙합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한테 빠져. 예. 에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네. 이런 거에 빠져서 이런 거에 빠지진 않았고 이런 거에 빠지진 않았고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 음악에 너무 빠져서 집에 혼자서 그냥 그 사과 TV 있어요. 사과 TV인데 네. 아,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네, 네. 그 TV로 맨날 뮤직비디오랑 음악 들으면서 소파에 그냥 앉아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예. 저는 네.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뭔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건 고양이 화장실. 아 네. 왜요 왜요? 뭔가 제가 그 SNS를 하다가 네. 어떤 고양이 화장실을 봤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밑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우와. 열어가지고서 또 이렇게 치워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선 찾고 있는 네 그거에 제일 빠져 계세요 그거에 지금 요즘에 제일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양이를 길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그 모래들이 굉장히 집에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치울 수 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약간. 고양이의 네. 화장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빠져 있는 게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근데 항상 뭐 빠져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좋아요. 공개된 트랙 필름에도 보면 필름 카메라로 두 분을 담은 사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미공개 필름 사진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아 눈을 왜 저렇게 떴을까요? 네. 아이고 물건 주고 있네. 네. 아 오, 섹시해. 네. 이거 좋더라고 이거. 이거 좀 재범이 형 귀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전날 수염 안 났었거든요? 왜 이렇게 저쪽 초록색 같지 이렇게? 되게 이 작업 같이 해주신 분이 네. 그 되게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프리하고 둘이서 막 그냥 햄버거 먹고 콜라 네. 마시면서 음악 듣고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주셨거든요. 네. 저 그 이렇게 빛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그냥 녹음실 옆에서 후레쉬로 하고 찍은 네. 거예요. 필름 느낌으로. 아 진짜.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분 근데 그분도 구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 잠깐만 잠시만요. 아이 이 사람이. 아 근데 그분이 예, 처음 이제 친해지려고 친해져야 이제 편해지고 이제 그런 촬영이 편해지니까 나오니까 네. 이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난 구사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저는 97년생이에요. 23살입니다. 이러고 나는 구산데 빠른이라서 23살들이랑 친구야. 23살들이랑 친구라고? 아 27살 맞나? 27살 네. 27살이랑 친구라고. 근데 근데 그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네. 오!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 네. 구사면 구사지? 네. 근데 네. 재범이 형은 이미 구삼들이랑 친구예요. 그치.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게 어딨냐? 네. 아니 저는 그런 나이 자존심 부심 뭐 빠른 부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호칭만 그러니까 호칭만 그렇게 호칭만 그러니까 꼬이는 게 싫어서 그냥 다음번에도 그분이랑 사진 작업할 거죠? 네 진짜요. 저랑 연락도 자주 해요. 결국에 엄청 하는데, 친해졌어요. 네. 아니 저는 진짜 맹세코 그 나이 부심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빠른 부심이 아니라 약간 그냥 뭔가 같이 만났을 때 아, 호칭이 그 복잡하니까 거, 그게 꼬이는 게 싫은 네. 거라서 맹세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좋은 얘기였지.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 근데 실제로 네. 빠른 생일이 껴있고 같은 무리가 무리끼리 친해질 때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네. 한 명이 이렇게 그걸 정리를 안 해주면 네. 엄청 네. 저도 엄청 꼬였어요 사실. 누구 때문에? 저는 제 사담은 그냥 이따가 네. 대기실에서 같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서 얘기하길 바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기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꼬였어요? 제 친구 이제 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 제발 우리가 아는 사람이어라. 제발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알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원래 96인데 네.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고1로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네. 그 친구도 말을 안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거 저희 그 목걸이 카드 이렇게 근데 연생 써 있어요. 학생 카드예요, 학생 카드. 네. 근데 96 아, 써 있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 봤어요. 다른 네. 친구 보고 어 형 아니야 그러면 이랬는데 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 근데 나는 괜찮아 친구 그 친구도 착해가지고 혹시 제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아니 저도 같은 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저도 아 근데 의견이에요. 그 친구는 네. 빠른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아예 한 살 많은데 그게 진짜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아니야 근데 그 친구 착하다 그랬잖아 지금. 아니 그게 저는 지금 그 뭐냐 네. 제가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정리를 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내가 동생이지 이렇게 네. 정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 온 게 약간 네.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망가뜨리기에는 약간 뭔가 사운드탑이 아, 겁이 조금 나서 네, 아, 겁이 났기 네. 때문에 형도 알아요 제 친구 아 그 친구 알고 네. 어 지금 TMI 축제입니다 지금 아, 네. 난리가 아, 네.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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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TMI가 네. 네. 하지만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유겸 씨랑 되게 친해진 기분 드네요 이런 얘기까지 네. 들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또 한번 볼게요. 다음 단어 바로 인터뷰입니다. 바로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직속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요계의 큰형 갓세븐이 전하는 메시지. 와우. 선배님들이 두 분께 신인 가수 두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궁금하다. 먼저 좀 정말 신인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저희 신인 저스트 포커스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얘들아 아 이제 선배가 이렇게 우리 후배 나온다고 들었을 때 너무 기쁘네 우리 재범이랑 또 유겸이 잘할 거라고 믿고 연습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제범이 춤이 좀 안 맞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이번에 선배야 못 가지만 네 선배님이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파이팅해 어? CD 기다리고 있을게 진짜 쟤 어떻게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잭슨입니다 네 이번에는 너무 못 본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요 잭슨 형은 데뷔하게 되는 소식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정말 기대되네요. 그 또 제가 아는 다른 듀오는 또 JJ 프로젝트도 있고 되게 좋은데 하지만 저스트도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 좋은 음악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응원하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애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 대단한 음악 정말 기대되고 빨리 여러분한테 살짝 너무 외국에 오래 있더니 한국어 좀 준 것 같은데 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언제나 항상 늘 저스트 응원하고 갓세븐 사랑하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고 조심 잊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 그 녀석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아이 그 녀석! 저스트라는 곡이 데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나 언제나 초심 잃지 마시고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아니 마시고 뭔데 형이 동생에게 잘하고 동생도 형한테 항상 잘하는 얘 뭐 슬픈 영화 보고 너무 안 친해 안 친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뭐 마크입니다. 슬픈 영화 본 것처럼 다들 잘 보고 나, 있나요? 와 네 우리 재범이랑 유겸 이제 유닛으로 나왔는데 우리 저스트 축하해요 예 오늘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전
잠깐 좀 어디 갔다 와야 돼서. 설마 어디 가셨지? 영상.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가운데를 모실게요. 네, 여기 가운데 서 계시면 됩니다. 네, 서 계세요. 아, 네. 앉는 게 아니고요, 선배님. 네, 서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앉고요, 선배님. 저스트의 직속 선배, 가요계 큰형, 가세븐의 마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세븐의 마크입니다. 우리 네. 앉을까요, 우리? 네, 앉을까요? 앉아. 저희가 롱블랙 부를 때보다 더 환호가 크네요. 아. 긴장하지 말고 앉아. 아, 긴장하지 말고 앉으시래요. 어, 마크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 까마득한 후배 저스트의 무대 보셨는데 까마득한 후배. 네. 무대 까마득한.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정말 너무 멋있다. 아, 진짜 근데 오늘 그냥 보러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누나들 아, 한번 무대 올라가서 인터뷰 하는 거 어때? 막 이래서. 아, 이본부 친구들. 그쵸. 아, 형이 네. 넘어갔네. 스케줄 냈네. 좋아요. 갓세븐 멤버들 대표해서 또 나오신 게 되니까 두 사람의 유닛 소식을 듣고 마크 씨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애들 나올 때 뭔가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죠? 파워풀한 그런 퍼포먼스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희 연습생 때 그 이제 그런 영상 많이 찍었어요. 이제 준비 데뷔하기 전에. 근데 재범이랑 재범이랑 저 유겸입니다. 네. 재범이랑 이제 유겸이 그 되게 그 한강 그 뭐래죠? 그 스케이트팍에서 되게 멋있는 그런 퍼포먼스 했는데. 센 거.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섹시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아 근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봤어요. 네, 네 맞아요. 약간 자체라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크가 봤을 때 저스트의 리더와 갓세븐 리더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무대에서 두 명 다 되게 섹시하잖아요. 그쵸? 공통점이 있군요. 섹시한데. 네. 네. 아니 저는 무대에서만 섹시하진 않아요. 약간. 네. 아, 얘 되게 변했네 뭔가 변했어. 얘 변했어. 이상해졌어.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쪽은 재범이 되게 재범이 유겸이라고 했어요? 너 아니죠? 아니, 재범이 되게 뭔가 식하고 섹시한데 식한다고 식앤섹시 그렇죠? 근데 유겸이 되게 좀 순수. 순수 섹시? 아, 네. 그렇군요. 순수하지 않아요. 아, 알잖아요. 저 순수하지 않아요. 아니야. 순수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한 살 많은 형한테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유겸 씨. 좋아요. 그러면 앨범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마크 씨가 보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에피소드라든지. 많이 만났지 우리. 그쵸. 유겸이랑 되게 많이 네. 만났는데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만났던 거 같아요. 재범이랑 또 되게 많이 만났는데 네. 근데 섭섭하네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뭐 스케줄 없는 날 이제 되게 심심하잖아요. 네. 우리 다 혼자 사니까 이제 유겸한테 전화했는데 유겸아 오늘 놀자 이랬는데 아 미안해 형 저 오늘 작업 있어요. 아 그런 일 되니까 그런 유겸이가 존댓말을 썼어요? 미안 형. 미안 형. 미안해. 존댓말 쓴 줄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 녹음실 가서 녹음했었는데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애들 이제 그 이거 이 앨범 녹음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 녹음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애들 녹음하는 거 들어보고 이제 되게 뭔가 너무 섹시해서. 노래 다 되게 섹시하니까 뭔가 와 이번에 뭔가 작성하고 작정? 작성? 작정 작정하고 나왔네 막 이런 생각했어요. 네.
예, 네, 뭘 작성도 많이 하긴 해요. 앨범 네, 내기 전에. 네, 그렇죠. 네, 작정도 하고. 네. 좋습니다. 마크가 볼 때 아, 이 두 명 있잖아요. 그쵸. 저스트 두 멤버가 서로 제일 잘 맞는 게 있다면 어떤 거고 이건 내가 봤을 때 둘이 이건 참 안 맞는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잘 맞는 거 이제 둘이 작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팀에 작업 제일 많이 하는 두 명인데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때 되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제일 안 맞는 거는 그 밥 메뉴? 메뉴로 맞아, 예.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예, 아, 막식 먹기도 그렇구나 그렇게 한식 봐요 원래? 그쵸 이제 맵콤하고 막 국물 이런 거 한식 되게 좋아하고 여기는 뭐 햄버거 뭐 되게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는 아니 네. 만약에 피자를 먹어도 해산물 피자가 들어간 거면 먹겠어요 네. 근데 저는 페퍼로니 꼭 시키는 거예요 아~ 저는 페퍼로니 맛있어 팔아서. 너무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마크는 만약에 그냥 그럴 일 없겠지만 앞으로 밥은 이 사람과 한 명하고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미안해 와 스케드로스의 마크 6개월부터 전화했는데 얘가 제가 저 연습생 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놀랐던 게 네. 외국에서 왔는데 한식을 부침개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 너무 그러니까 마크 돼요. 형이랑 뱀뱀이 저보다 그냥 한식을 더 잘 먹어요 그렇구나 네. 아마 너 청국장도 먹은 적 있지 않냐? 어 그치 어, 그거 먹기 저는 진짜 힘든데 근데 밥 먹을 때 저는 꼭 밥 있어야 돼요 밥 있어야 되는 거야 밥 아 네. 의외의 점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마크 씨가 저스트에게 한마디 딱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일단 되지? 네. 무대 되게 잘하니까 거기에 할 말 없는데 이제 일단 둘이는 섹시한 컨셉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팬들 귀여운 거 좋아해 그런 거 진짜 조언을 조언을 해주고 있어 네 봐봐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잊지 말고 이제 우리 여기 멤버 그 리더 말 잘 듣고 들어야 되고 야. 너는 좀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 야 괜찮아 그러면 와. 그러면 이제 귀여움을 보여줄 때가 된 건가 그치 멤버. 그래서 와 우리 멤버가 야. 우리 저희... 멤버가 귀여움을 보여줄 때가 된 건가 아, 야, 니네 웃긴다. 야, 내가 언제 갓세븐한테 그런 거 너네한테 시킨 적 있어? 괜찮아. 이거는 저스트니까. 와. 대박. 여기는, 에이, 와, 나 정말 방목형이었는데 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대선배 갓세븐의 마크 씨의 조언에 따라 네. 저스트의 리더가 네. 저스트의 멤버에게 아, 선배 말을 들어보니까 귀여운 게 필요하구나. 네. 우리 멤버야, 귀여운 거 한번 보여줄래?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와 어이없다 아니 저스트 이제 데뷔했는데 너무 섹시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일리가 있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앨범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번 앨범에 세게 하래 네? 이게 세게 하래요 우리 리더 어떻게 생각해? 저는 JB 애교 한번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가 솔선수범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하면 할 거야? 당연하죠. 난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좋습니다. 갑니다. 여긴가요? 여기요. 화면은 이미 JB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짜. 화면은 이미 JB에게 넘어왔습니다. 왜 이러냐? 아 그리고 이제 빨간 불 들어오는 카메라 보면 돼요. 선배님. 카메라 못 찾을까 봐. 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와, 진짜 왜 그래? 내가 보기엔 마크 형 이것 때문에 왔어. 아니, 이미 마음 내가 보기엔 마크 형 이것 때문에 왔어. 이미 마음 섹시남으로 딱 이렇게 뭔가 마음 딱 이렇게 괜찮아. 마인드 컨트롤 하고 왔다 잠깐만 버리면 돼. 들어온다. 귀여운 거 들어온다. 섹시 잠깐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뭐 괜찮은데? 좋습니다. 선배 조언을 받아 귀여움도 잃지 말아라 이런 조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또 마크 씨가 또 준비한 코너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이제 팬들 마음 되게 잘 알아야 돼.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아가새들 위해서 준비하는 이벤트 있어요. 모던 네. 아가새들? 이제
여기 못 오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방 1열 아가씨들을 위해서 준비한 와우. 그런 이벤트 있습니다. 추첨하고 왔어요? So amazing. 네, 이제 추첨? 추첨 이렇게? 추첨 아니고 내가 그냥 아까 따로 이제 연락 받아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이제 전화할 건데. 네네네. 오, 두 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아, 예. 있대요. 안방 1열 아가씨에게 그렇죠. 마크 씨가 네. 지금 전화를 합니다. 받겠지? 그 그냥 마크 씨 전화기 아니에요? 아, 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 철저하네요. 일단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할까?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요? 마이크 어디요? 얘기해봐요. 어, 그래요? 오! 어? 자, 우리 안반 1열 아가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시작입니다. 그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다 합니까? 뭐라고요? 이름이요. 제 이름요? 네. 네, 저 박진영이고요. 네. 금방 브이라이브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와! 아이, 또 아이. 김홍영 롱블랙에서 틀리던데? 봤어. 봤어. 이거를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 제가 틀리려고 틀린 게 아니라 약간 실수로 틀렸습니다. 실수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일단 후배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고 아, 제가 아까 그 응원 영상에서 좀 우울하게 일부러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정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그 본인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일부러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네, 저는 또 JJ 리더잖아요. 예. 네. 그렇죠. JBC 외우죠? 예,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네, JBC가 또 배신이라고 또 그쪽으로 봤더라고요. 아. 아, 배신이 아니죠. 저는 약간 JJ 프로젝트도 예, forever입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아가새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벌써 끝난 거예요, 저희 통화? 아니요, 안 끝났어요. 그냥 일단 예. 안 끝났어요.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야, 저도 요즘 열심히 드라마도 찍고 있고 네, 바쁘게 있는데 언제나 멀리서 우리 팬분들 항상 보고 싶어 하고 네, 멤버들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뭐냐 제작 발표회 아주 진짜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제작 발표회 사진을 봤는데 아주 미남이던데요? 그냥 얼굴이 뭐 거의 뭐 이렇게 약간 조각이 따로 없는 느낌이 거의 뭐 얼굴 세계 최고 아닌가. 아, 근데 제가 메시지로 네, 제가 보내드릴 게 있어요. 그 노란색 그거 어플로 보내드릴 게 있는데 그 네. 사진 중에 약간 제가 웃는 것처럼 웃으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네, 네, 그걸 또 캡처해놨어요. 조만간에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네, 직접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솔직히 얘기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요. 그 마크 형 목소리 빼곤 다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 마크 씨가 좀 전해주세요. 직접 어떤 드라마인지 좀 알려달라고.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뭘 때문에 안 들려요? 우리 목소리가 있어서. 아, 잠시만요. 제가 그럼 받을게요, 잠깐. 네, 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 봤던 예전에 만났던 고영배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그 어떤 드라마 제작 발표를 하셨는지 직접 좀 알려주세요. 네, TVN 모라 드라마고요.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이라는 작품이고 네, 이렇게 초능력 로맨스 릴러 작품입니다. 그 녀석을 맡고 계시고 손만 닿으면 다 아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만큼 말하지 않아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 왜 항상 진심을 다해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멋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팬분들은 또, 항상 네. 네.
뭐라고 하시던 말? 하시던 말씀 계속 지금 국제 전화 아니죠? 아, 팬분들은 진심을 항상 알아주시기 때문에. 아, 그만 하려고 제 말 막은 거예요, 진영 씨?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네. 저스트도 안 하는 안무 스포를 하셨다고. 아, 예, 네, 맞아요.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채더라고요. 왜 어디서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 일본 콘서트에서 그 계속 그 춤을 췄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뒤뚱뒤뚱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뒤뚱뒤뚱 하는 게 뮤비에 안 나왔어, 형. 아, 그 춤이 뮤직비디오에 안 들어갔대요. 뒤뚱뒤뚱 하는 춤. 그래서 형 지금 또 스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아. 또 스포가 됐다고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멤버 화가 많이 났거든요. 유겸 씨가.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스트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아가씨 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 메시지가 좀 짧아서 좀 다 하지 못했었는데 네, 짧게 해주세요. 좀 피곤해요. 네. 일단 형이 동생한테 잘하고 네. 동생이 형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네. 또 이제 형도 동생을 존경하고 동생도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 갓세븐이라는 팀에도 막내가 형을 형처럼 생각 안 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서 저스트는 동생이 형을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도 동생을 존경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아 우리 JBC 나랑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랑 지금 하시는데 네.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아, 뭐 금방 돌아갑니다. 네, 뭐. 아, 또 오, JBC가 금방 또 돌아가겠다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아, 근데 저 그 더스트의 드렁크 온 미랑 드렁크 온 유인데요, 저기. 죄송합니다. 드렁크 온 유라고 합니다. 그거, 예, 네, 그니까요, 그거. 그거. 그거랑. 그니까 그거. 네. 아무튼 저스트 그 4-5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뭔가 음악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스트 이번에 또 활동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갓세븐으로서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갓세븐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기다리실 텐데 몇 개월 동안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멋진 갓세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영 씨, 네. 3월 11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네.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오늘 지금도 하거든요. 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좀 있으면 스페셜이라는 걸 하거든요. 스페셜 방송이 곧 되는군요. 네. 그것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화이팅. 조심하세요. 미세먼지 조심하시래요. 아가사 안녕. 다시 한 번만요. 아가사 안녕. 네. 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엄청난 라이브 프리미어에.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전화 연결을 그러니까요. 저도 네. 약간 이랬어요. 약간. 제가 네. 솔직히 말씀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지금 또 있죠. 그렇죠. 한 명만 네. 하면 아쉬우니까 네. 그렇죠. 바로 갈게요. 혹시 영상 통화 아니 뭐? 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형. 네 영재 아가씨 아가씨들한테 인사 부탁해요. 네? 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방송 중. 아 지금 이거요? 저 아니 나 구이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맞아. 지금 맞아. 갑자기 전화 오길래 나 진영이 형이 전화 받고 있는 거 보고 있었는데. 아 그 방송에서 딜레이 조금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오빠. 딴 사람 됐어. 내가 다시 전화 걸게 잠깐만.
뭐 왜 다시 걸어 굳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여기 저스트한테 인사할게요. 저스트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봤고 재범이 형 롱블랙 안무 틀리던데. 아,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긴장해서 그랬어요. 긴장해서. 아, 긴장해서 청심환도 드셨다던데. 약간 신인의 마음으로서 약간 긴장해서 다 보고 있구나. 좋아요. 멋진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에. 직접 인사를 다시 한번 부탁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아가새들한테 인사 한번 할게요. 아가새들 안녕. 잘 지냈어? 네, 우리 지금 여기 저스트 네. 쇼케이스에 있는데 그 저스트의 섹시함 네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봤는데 네. 그 커피 안무 출 때 그쵸 재범 틀린 그 안무 거기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아까 너무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 뒤로 돌아서 쳤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한 명씩 말고 둘이서 같이 뒤로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와 누가 시켰냐? 영재야 누가 시켰니? 누가 시켰어? 봤습니다 저 누가 와 그럼 우리 롱블랙 안무 뒷모습 같이 하는 걸 네 뭐 네 뭐 네, 좋습니다 아, 말인데 뭐 영재 네. 선배님의 지시를 받아 뒷모습을 같이 한번 가도록 합니다. 아 이건 진짜 멋있어요. 자 갑니다. 잘 안 들려요. 지금 이제 출 거예요. 아 출세요. 네 보고 있어요. 에 아니요? 이거 이제 못 봐요.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서. 아 추는구나. 오! 오! 예! 멋있어. 다시 볼게요. 영재야. 영재 이제 한 2분 뒤에 나올 거야? 네? 잘하네. 2분 뒤에 핸드폰으로 나올 거야. 보고 있어.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영재야. 네. 조만간 얼굴 좀 보자. 저기 그 후배님이 열심히 하셔야죠. 에?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 JJ 프로젝트 제이비인데요. 아, 죄송한데 여기는 저스트 쇼케이스입니다. 아, 저 놀러 온 거예요. 저스트. 맞아요. 저스트잖아요. 네. 지금 저스트잖아요. 그렇지. 영재 이제 선배로서 네. 저스트에게 이제 응원 메시지 네. 한 번만. 되게 둘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제 정말 그 초심의 마음 잃지 말고 저도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저스트 많이 열심히 해서 저희 JYP를 더 뽐내주세요. 영재 형 고마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새분들에게 인사도 좀 부탁해주세요. 저기 있어요? 네 있어요. 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감사하대. 네? 감사하대. 뭐라고? 마지막 우리 아가새들한테 이제 인사할게요. 네,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뭐 작업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 가세운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나올 거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저희 저스트 우리 어린 아이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많이 토닥해 주시고 응원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가새의 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끊으세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창문을 닫아도 빨간색이에요 공기청정기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오! 네. 한 명 더, 한 명 더. 네, 우리 해외인 아가새인데. 오! 네,
일단 바로 그냥 걸어볼까요? 어 해외에 있는 아가새 이분은 본인이 정말 연결을 하고 싶다고 꼭 연결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다고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준입니다. 아 뱀뱀. 자 우리 뱀뱀. 뱀뱀 네. 인사해 주세요. 아 저 비 보고 있었어요.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가슴 뱀뱀입니다. 안 보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다 보고 있구나. 안 보고 있었잖아요. 저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인증샷 찍어서 보내요. 알겠어요. 아 진짜 보고 있어요. 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재홍 형 이제 보니까 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것 같더라고. 그치 많이 변했어. 저번. 그러니까 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겸손을 좀. 와. 자 뱀뱀 우리 지금 이제 한. 네. 거의 두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봤던 이제 저스트의 매력 뭐라고 생각해요? 저스트의 매력이에요. 매력. 일단 섹시함. 섹시함. 섹시함하고 약간 둘만의 그 케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바이브레이션 엄청 잘하네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슴에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인 것 같죠. 오 일단 뭐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 오 알아들었어요? 저는 알아들었는데 가세븐 말고 다른 매력을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노래들. 네. 저는 뱀뱀 언어는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저 지금 그쪽 통화하고 있는 거 그 핸드폰 들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네, 들고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냥 물어봤어요. 저기 후배가 이렇게 선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뭐 선배님. 제가 선배라서 뭐 크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스스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 그 뭐지 이제 뱀뱀 선배 이제 유기한 우리 그 저스트의 리더한테 이제 yes.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유겸한테요. 일단 유겸은 따로 뭐 크게 말할 거는 없고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유겸은 있구나. 늘 겸손하고 착한 애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그럼 제가 다른 분한테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냥 재범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재범이는 뭐 춤을 안 틀리면 될 것 같고 뭐 좀 열심히 하고 겸손 잊지 말고 알았지? 네 선배야. 네 저 한국 가서 네 이번에 못 가지만 다음엔 꼭 응원 방송 꼭 가서 응원할게요. 와. 그러면 혹시 뭐 아닙니다. 아 빈손으로 안 갈게요 당연히. 아 저. 언제나 항상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입니다. 아, 네. 자 뱀뱀 이제 저는 마음 가볍고 손도 가볍습니다. 아, 오. 아니지 손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 예. 마음도 무겁고 마음도 가볍고 손도 가벼워서 메로나였구나. 아니, 마음도 무겁고 손도 무겁습니다. 원하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 뱀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새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요? 네, 지금 태국에서
팬미팅 투어 잘하고 있고요. 그 다들 가수는 되게 많이 기다리고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각자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7명을 뭉쳐서 더 좋은 모습,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얼마 안 남았다고요. 뭐 당연히 이번 년도 한번 뭐 나오겠죠. 그치 그치. 네. 네 알겠습니다. 야야야. 아 끝이에요. 야. 예? 예 맨. 야 고마워. 예 맨. 저만 하려고 여태 기다렸어. 남은 팬미팅 화이팅해. 야야야야. 야. 야.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선배 내 야는 뭐야? 너 태국에서 오면 보자. 너랑 영재랑은 좀 특별하게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아. 저 집 잠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뱀뱀. 알겠습니다. 두 명 화이팅해요. 예, 땡큐.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렇게 진영 씨, 영재 씨 또 멀리서 태국에 있는 뱀뱀 씨까지 전화 연결을 해주셨고 또 잭슨 씨도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마음은 이미 여기로 잘 보냈다고 하니까 아가새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직접 코너를 준비해 준 마크 씨 역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역시 빡구 형 마크 씨를 먼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직접 두 분에게 그리고 아가새분들에게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두 명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난 믿어 믿어. 그치. 네. 그리고 우리 아가새들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저스트의 쇼케이스 오게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우리도 지금 이제 곧 준비해야죠. 갓세븐으로서. 그래서 이제 애들 활동 끝나면 저희도 금방 네, 아마 한 하반기쯤? 네. 그렇죠. 올해는 올해 네. 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스트 일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서프라이즈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다들 자리 화이팅하고 그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쓴 것 같아요. 네. 아니 뭐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요. 선배님 한국어 열심히 하셔야겠네. 네. 알아서 할게. 네. 뿔뿔. 네. 네. 우리 저스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 마크 씨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맞습니다. 네. 제가 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또 인사를 네.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갓세븐에서 위치가 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네. 없어질 네. 겁니다. 네. 조만간 거의 그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거의 자 이렇게 해서 저스트와 앨범부터 유닛 비하인드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스트의 활동 계획을 좀 직접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일단 M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이제 음악 방송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바로 쇼케이스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7개 도시 10회 공연을 할 거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역시 리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주신 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브이라이브로 보고 계신 팬분들께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진짜 신인의 마음으로 무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열심히 잘 할 거고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브이라이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거의 한 2시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의 뭐 손이 이렇게 2시간 좀 힘들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붙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붙는구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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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네 이런 모습 보여줘서
재밌는 시간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네. 약간 재밌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 최고의 멋진 엔딩 무대만 남아있는데요. 멋진 무대를 위해서 두 분은 잠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무대 밖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고 그 정말 무대에서 볼 때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드디어 처음으로 저도 이제 한 명의 뮤지션으로서 이 땅의 가수로 태어나 드디어 가세븐과 함께 음악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뮤직뱅크에 나가가지고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와 막상 그 저희 같은 밴드들은 이제 그런 무대 자주 서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낯선 그 이방인처럼 출근길 그 거기 딱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왜 그래? 아예아 예. 저희가 까먹고 얘기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이, 네. 오늘 스트레이키즈 친구들이 네,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선배님들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친구들이래 네. 아이고 선배님들 아 친구들이 아니라 선배님들 예그예잘 보러 와주셔서 선배님들 어디 계시죠? 네아네아 재밌구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네. 저기 옆에 나온다 선배님들처럼 멋있는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선배님들. 예, 그러니까요. 빨리 합시다. 여튼 저희는 다시 준비하러. 뭐야? 다음 무대를 이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아, 나 진짜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저희는 얼마나 떨렸냐면. 그 여러분들 거기 그 뮤직뱅크에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출근길 그거 사람 앞에 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 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옷 대충 입고 가지 말고 뭐라도 입고 가라고 해가지고 나도 모른 척하고 옷을 사긴 샀지. 근데 가가지고 차가 이렇게 그 앞에 갔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낯선 광경이라 정말 사람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 앞에 내려야 되는데 혹시 다른 길을 돌아갈 수 없냐고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갈 정도로 진짜 많이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이제 대기하면서 가세븐 분들을 이렇게 지나치고 만나고 하는데 너무 반갑게 반겨주고 막 잘하라고 인사도 해주고 무대도 막 이렇게 봤다고 얘기도 해주고 해가지고 아 뭔가 뭐 데뷔가 누가 더 빠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진짜 가요계 대선배님 같은 이렇게 뒤를 봐주는 이렇게 되게 제 빽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기도 했었고 그런 무대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쇼케이스 무대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갓세븐이나 JJ 프로젝트 이렇게 무대에서의 모습들을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빠져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응원을 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저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세븐이 아주 매력 맛집이 아닌가. 함께 있어도 매력 있고 각자 활동에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고 또 보기 좋은 모습이 각자 이렇게 정말 격 없이 서로 아끼고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맞죠? 정말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나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늘을 계기로 더더욱 빠져들게 됐고 기쁜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스트의 무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슈스길, 꽃길, 아가새길만 걸을 우리 저스트를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영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행을 맞추네. 네 믿 없이 끝까지 갈게. 두렵게 두렵게 baby. 어디 봐 주위 신경 쓰지 마. 어디가 좀 더 내 옆으로 와. 어차피 너는 날 막 떠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baby. 시선을 느낄 때 오묘해진 네 눈빛은 한없이 깊어져 깊어져 우아하게 날 우린 스쳐서 내 맡길 때 우리 사이 한없이 깊어져 깊어져 난 내게만 떠올게 난 항상 너에게만 향할 테니까 난 지금만 생각해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되니까 가까워져가